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이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또 재미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곳이 짜잔, 네, 싱크대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해리포터 영화를 봤어요. 사실은 해리포터가 아니라 신동사범. 그린델왈드의 범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아, 거기서 나오는 마법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싱크대에 선반에 쓰려고 샀었던 건데요. 자, 스테인레스 싱크 롤 선반. 님들 롤 잘하세요? 이 친구들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매직 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네, 재주만 좋으면은 12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재료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레이트.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씩 깔끔하게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구글을 통해서 뉴트 스캐맨더, 이왕에 만들 거면은 네, 우리의 주인공인 뉴트 스캐맨더의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6개의 지팡이를 검색을 해봤더니 14인치, 즉 35cm 정도 되는 길이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47cm 정도가 되는데요. 36cm까지 여기를 기준을 잡은 다음에 녀석을 썰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35cm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길이가 아까보다 약간 좀 뭔가 그럴싸한 느낌이 됐습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벌써 뭔가 완성된 기분이에요. 아바다가다보라! 자, 아무쪼록 여기다가 재밌는 짓거리를 한번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필요한 거는 글루글루 글루건입니다. 글루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뉴트 스캐맨더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점 굵은 상태에서 점점 가늘어지는 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한쪽에는 뭐 많이씩 짜다가 점점 가늘어지게끔 할 거고요. 야, 씨. 야, 여기 붙으면 어떡해? 미친. 짠. 샤샤. 야, 이거 자, 일단 이쯤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힛건을 준비해가지고 위에 쯤을 좀 다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단, 2단 이렇게 있는데 1단만 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좀 맨들맨들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손잡이 부분이랑 해가지고 완성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색칠을 하기 전에요,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나무 젓가락이라든가 뭐 튀김 젓가락 있죠, 뭐 그런 것들로도 이제 지팡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굳이 네, 이런 식으로 원통, 네, 이렇게 관 형태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한번 달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끝에서 불빛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팩트하고 귀여운 사이즈의 전기인두입니다. 보조 배터리로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친구를 이쪽에다 넣고요. 배터리의 위치는 어쩔 수 없이 이쯤에 이렇게 들어간 게 낫겠죠. 그리고 스위치는 한 중간대쯤 이쪽에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칼로 여기 부분을 조금 다듬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쪽은 조금 깨져도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제가 다듬은 이유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한 이 정도는 집어넣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 주변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착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검정색 선을 이쪽에다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검정색 선이 너무 길죠.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 싹둑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 네, 엄청 짧게 잘랐죠. 망하면 큰일 납니다. 검정색을 연결을 했고요. 네, 이렇게 생긴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이쪽이랑 이쪽을 하나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쪽은 다 없애서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한쪽에 한쪽씩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집어넣어주도록 할까, 안쪽으로. 지금 이 녀석들이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게 꿀보기가 좀 싫죠? 그래가지고 글루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 뒤쪽이 움직이지 않게끔 한번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네, 아주 그냥 듬뿍듬뿍 짜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녀석을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피복을 벗겨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 건데요.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 색깔은 네, 손잡이 쪽을 약간 초코 브라운으로 하고 이쪽에다가는 좀 덜 연한 이 색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진짜 색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열심히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빰빰빰빰빰빰.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니큐어를 양쪽을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했고요. 전선들도 이렇게 다 파 묻어버린 다음에 매니큐어를 칠하니까 전선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티도 안 나죠. 대박입니다. 마지막에 배터리를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짝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바다케다브라! 아, 내 눈! 아, 내 눈! 자, 주변 불을 한번 꺼본 다음에 한번 어느 정도 밝은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자, 루모스 막시마. 예. 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신기한 동물 사전을 보시면은 뭐 해리포터 시리즈를 상당히 오마주한 내용도 참 많으니까 뭐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간단한 재료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 재밌게 만들어 봐가지고 다른 종류의 지팡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 신기한.